김일경 씨. 부장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오? 정판사 사건이 열리는데 연행 중입니다. 김일경 씨가 정판사에 연루되다니. 뭘 잘못한 거 아니오? 이의가 있으시면 경찰 부르십시오. 내가 빈손으로 오면 어떡해. 큰일 났음매. 혜경 언니가 잡혀갔음. 박장수 손에 끌려갔음. 혜경 언니가? 소경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위험해. 서희! 아가씨가 죽은 분정관 차장의 딸 맞죠? 아드님과 정혼한 사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좋군요. 훌륭한 제안지였네. 문석경양, 이리 오게. 이분들을 소개해 주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명하신 분들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참정 어르신, 마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우 의원과 잘 아는 사이인가? 돌아가신 제 아버님과 절친한 사이셨습니다. 위원님 네 분께서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 문석경 양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가? 문정관 자작이라고 해방 전 중천 참의를 지냈습니다. 함흥덕산 구리광산을 이 의원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죠. 이 의원과 그런 인연이 있었구만. 박사님,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야겠습니다. 모처럼 휴식이신데 저희들은 너무 오래 시간을 뺏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굴탁거립니다. 저 영악한 것이 어떻게 박사님과 알게 되었을까요? 그래. 그리 부친을 잃었군. 세상 사람들은 친일파라 죽어 마땅하다 제 아버지를 욕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지. 자네 아버님이 친일을 한 것은 결코 잘했다고 말할 순 없네만 그래도 함께 보듬고 갔어야 하는 곳을.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어머니를 따라 일본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차마 제 아버지의 유해를 뿌린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구나. 자, 아무튼 외롭고 힘들 때 도남장으로 오거라. 내가
위로가 돼주마. 박사님. 자네 정원요, 정말 대단해. 지난번 미서공이 축하인에서도 느꼈지만 놀라운 수완가야. 석경 얘기는 그만하게. 슬하에 혈육 없어 쓸쓸해하시는 박사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던 걸. 박사님께 안겨 우는 모습을 자네도 봤었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만하라지 않는가? 오철영이 여기 숨었을까? 지쳤다고는 하지만 총까지 맞은 놈이야. 최은혁이 아니면 누가 도움을 청했거나 반도체 김혜경을 통해 최은혁한테 들어오고 틀림없어. 들어! 뭐야 너희들에? 아니 우리 혜경이가 잡혀가다니. 박장주가 경찰들 데리고 와서 잡아갔어요.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습니. 그 독한 놈한테 케이가 제피가 다해. 아니 잡아갔으면 잡아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뭔 일인지 말을 해봐. 우리 혜경이가 무슨 죄라드냐, 어? 오철영 오라버니 때문이니? 그런 거니? 아, 오철영이면 운혁이 친구 아니냐? 운혁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운혁이 친구 때문에 왜 우리 혜경이가 잡혀간단 말입니까? 어. 아이고, 아이고, 개 엄마, 그만해, 엄마. 아이고, 아이고, 개 엄마. 아이고, 아이고. 야! 재훈이야! 문 열라니까! 문 열라니까! 이리로 뜨네. 이거 좀은 좋네. 문 열라니까! 열어주세요. 아무 말 마시고 그냥 문만 열어주세요. 왜? 어구 잘라고? 어서 따라와. 아니 너도. 열장 하고 갑니까? 아이 이게 누구네? 장주 아니네? 아이 동동이 언제 왔어? 아니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구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왜 화를 내고 그러네? 내래 반가워서 한 소린데. 다들 무슨 일이요? 오철영이를 데리러 왔다.